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인정이? 오늘은 교통수단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여행 갈 때 어떤 거 타고 갔는지 이야기해 볼 사람? 저요! 전 가족하고 기차 여행 갔었어요. 전 차 타고 갔었는데요. 휴게소에서 떡꼬치도 사 먹고 호두과자도 먹었어요. 에이, 다들 뭐야 시시하게? 비행기 정도는 타야 여행이지. 선생님, 전 주말에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왔어요. 훌라훌라, 어딘지 아시죠? 하와이? 뭐 비행기 나도 타봤거든? 우리 삼촌이 제주도에 살아서 나도 자주 가거든? 난 기내식도 먹어봤는데 넌 못 먹어봤지? 나도 먹어봤거든?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또 민트초코 빙수까지 싹 다 먹어봤는데 쇼! 우와 기내식으로 그런 것도 나와? 난 뷔페도 먹어봤거든? 해산물 뷔페! 난 딸기 뷔페! 고기 뷔페! 피자 뷔페! 야채 뷔페! 왜 저래? 어디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은 서러워서 어? 점이 손댄 거 맞지? 점이 경험담도 듣고 싶은데? 나 손든 거 아닌데! 점이 너도 비행기 타봤어? 안 타봤네, 안 타봤어. 타봤거든! 난 뼈다귀 감자탕이랑 춘천닭갈비도 먹어봤거든! 왜, 왜, 왜! 시작됐다. 거짓말 릴레이. 자, 다들 잡숴봐. 우와, 처음 보는 과자네? 외국 갔다 왔다고 했잖아. 니들 생각나서 또 올라왔다. 외국 타령. 시사해서 안 먹고 싶지만 좀 궁금하네. 아 이거? 난 뭐 진리드롱 먹어봐서. 우리 아빠가 출전 갔다가 맨날 사오셨거든. 점이 넌 못 먹어봤지? 내 것도 너 다 먹어. 우리 엄마도 해외 가셨거든. 나 뭐래? 정말? 어디 가셨는데? 있어 거기. 그러니까 방콕? 뭐 거짓말도 아니잖아? 방에 있으면 방콕이지 뭐. 우와! 선물도 사오신대? 선물? 다 당연하지! 엄청 좋은 선물 사오신댔어! 쪼미 완전 부럽다! 우리랑 같이 놀아야 돼? 아 어떡하지? 친구들한테 무슨 장난감 보여주지? 쪼미 간식 먹어라. 아 엄마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 무조건 사주셔야 돼요! 뭔데 그래? 해외 배송? 야, 우리나라에도 좋은 거 많은데. 아, 안 돼요. 꼭 해외에서 온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누구지? 점이야, 우리 왔어. 체리랑 우정이? 점도. 아, 어떡해, 어떡해. 친구 왔는데 뭘 어떡해. 문부터 열어줘야지. 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지금 나가면 안 돼. 엄마 지금 해외 여행 중이란 말이야. 내가? 엄마, 이따 숨어, 숨어, 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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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왜 이래? 선물도 사오시고. 근데 아까 나봉자 말이야. 너무 얄밉지 않았어? 비행기 많이 타봤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체리 너도 자랑했잖아. 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옷장에서 난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소리가 났다고.
물소리도 나나? 나도 눌러볼래. 늑대 소리 내줘. 아오! 강아지 소리 내줘. 아니 고양이. 아야 강아지. 너 친구들한테 거짓말했니? 죄송해요. 애들이 다 비행기 타봤다고 자랑하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엄마를 해외로 보내버렸다. 엄마 화장실. 저도 속상하다고요.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걸 어떡하냐고요. 어하! 점이점이 콜센터에 연결하시려면 .2.2를 눌러주세요. 점이점이 점이점이 콜센터. 점이점이 고민있점 점이점이 점이점 눌러 눌러 점이점이 점이점이 콜센터. 여보세요? 네네 고객님, 거짓말풍 연결됐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네 고객님, 인공지능 거짓말 탐지기 보내드립니다.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뭐야?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에이 엉터리. 어? 점이 왔네? 엄만 오셨어? 오셨어. 그럼 선물은? 뭐 사오셨어? 그게 사실은 어떡하지? 지금 고백해버릴까? 어? 이건가? 처음 보는 장난감 같은데? 맞아 특이하지? 왜 크게서 온 장난감이라. 거짓말 탐지기 작동. 민정이 심장박동수 급격 상승. 거짓말. 와 이거 왜 이래? 방금 뭘 한 거야? 막 그래프 같은 거 나왔는데? 이거? 우리 집에도 똑같은 거 있어. 우리 아빠도 외국에서 사오셨거든. 똑같은 게 있다고? 거짓말 탐지기 작동. 나봉자 심장박동수 급격 상승. 거짓말. 뭐야, 나봉자도 거짓말해? 아니거든. 비행기 매점에서 사오셨거든. 비행기에 매점 없음. 거짓말. 몽땅 거짓말. 뭐야? 너 비행기 타본 거 맞아? 뷔페 먹은 거 맞아? 설마 하와이도 거짓말? 아, 그건 맞아! 보고 하와이 버스 타고. 뭐? 알고 보니 비행기에 매점도 뷔페도 없었다. 싹 다 거짓말이었어. 점이점이 친구들의 사이다 폰. 나도 거짓말 한 적 있어. 짝꿍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나 고백할 거 있는데 내가 저번에 자랑한 거 그거 거짓말이었어. 미안. 거짓말 한 번 하면 골치 아파. 시작을 말아야 해. 점이야, 이거 네 거야. 풀어봐. 어? 이거 그때 내가 말한 해외 배송?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로 했다며. 이거 갖고 가. 엄마, 나한테 많이 실망했지. 거짓말할 수도 있지. 근데 해보니 어때? 후폭풍이 좀 있지? 완전 핵폭탄! 근데 나 이제 이런 거 안 가져가도 돼. 이미 거짓말이었다고 다 고백했어. 아이고, 그랬어? 이제 거짓말 안